자, 세 번째 글은 인간의 기억력에 관한 글. 우리가 뭔가를 까먹잖아요. 근데 실제로 까먹는 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 어디에 두었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보면요 웬만하면 잘 없어지지 않고 공부하면 기억이 난대요. 근데 우리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아, 아는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잖아. 근데 그거는 실제로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지.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이제 public library가 나옵니다. 우리 그냥 공공도서관이라 생각하지 말고 서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뭐 비디오 렌탈 숍, 혹은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자주 팔리는 거, 혹은 자주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앞에다 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신제품, 혹은 베스트셀러 앞에다 두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내가 많이 기억하고 써먹었던 것들은 앞자리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주 보지 않는 것, 혹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한번 보고 말았던 건 저 멀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중학교 3학년 때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의 이름은 잘 기억을 하지만 조금 더 옛날이었던 중학교 1학년 때 옆반 담임 선생님 이름?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척 이름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주 못 만나니까 그냥 뭐 삼촌 했지 삼촌 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고요. 언젠가 들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자주 봐서 기억나야 된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차근차근 보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Metaphorically 출발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기억력은 is like a public library that organizes books according to their predicted popularity 라고 나와있죠. 동사로 나와있는 is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와있는 관계사 또 대수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대수로 쭉 이렇게 읽어보면 예상되는 인기도에 따라서 책들을 조직하는 대중의 도서관과 비슷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빈번하게 체크아웃 되어지는 책입니다.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한 번은 좀 알아두고 갈게요. Frequently 라고 적혀 있잖아요. 빈번하게 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checked out books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부사, 그 다음 PP, 그 다음 명사 이렇게 연결되는 영어의 쌍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사가 처음 나와서 빈번하게 라고 나와 있고요. checked, ed 되어지는 책들 이렇게 되는 거죠. 빈번하게 대출되어지는 책들입니다. 돌아오시면 that is popular books. 예를 들어 댄 브라운의 블록버스터. 댄 브라운의 유명한 책은 다빈치 코드입니다. 외국으로 따지면 뭐 김진명 같은 사람, 책이 많이 팔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popular books들은 will be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용 가능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 will be made available 나와 있죠. 원래 make하고 available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칠판 이쪽 볼게요. 'available' 무슨 뜻이에요? 이용 가능한 형용사죠. 목적어를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맥락상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오형식 타동사 문장이었던 거죠. 근데 얘가 능동입니다. 수동이 되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비동사 PP가 됐죠. Be made.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갈 곳 없는 형용사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대로 아래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대로. 그래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시 쭉 돌아보면 특별한 스페이스, 특별한 공간 주변에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지겠죠. Near the entrance of the library. 도서관의 입구 주변에. 그래서 이 자리에 available이라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체크아웃이 되는 책들은 이용 가능하게 되어질 것이다. 어디 주변에? 도서관의 입구 주변에 있는 특별한 공간에서. 왜 그럴까요? 밑줄 친 보라색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보라색 부사로 표시받습니다. To make it easy for members, 멤버들이, 즉 도서관의 회원들이 to find them, 그 책들을 찾는 것을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적혀있죠.
이 부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칠판을 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시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타동사, 목적격 보호까지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것을 쉬운 상태로 만들어줬다.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시 무엇이냐면 저 뒤에 나와 있는 to find them 이렇게 엄청 긴 단어, 세 단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is로 짧게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 목적어였던 것이죠. 근데 이 뒤 아래 있는 거는 진짜 목적어라고 적어두셔야 돼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반드시 it과 to 부정사 이 관계에 있음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앞에 나와 있는 for members 얘를 괄호로 묶어두시고요. 이 for라고 적혀있는 것은 바로 의미상의 주어로 적어주셔야 되죠. 자,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의 의미상의 주어냐? to find them, 그것들을 찾는데 누가 찾느냐면 멤버들이 그것들을 찾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멤버들, 즉 도서관의 회원들이 빈번하게 대출되는 책들을 찾는 행위를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서관 앞에 있는 특별한 공간에다가 책들을 놔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책들을 이용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맥락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 구조를 좀 어렵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읽어두시고요. To make it easy for members to find them. 그리고 각각 지칭하는 바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To make them, make it easy for members to find them. 그러면서 이 부분을 두세 번 읽어두시고 그리고 또 형태까지도 혹은 틀까지도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도식화 시켜놓아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To make it easy. 얘는 동사 아니고요. 부사적인 용법에서 그 녀석이 일부였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it은 가짜 목적어니까 진짜 목적어 둘을 연결해 두면 되겠습니다. For members.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는데 이 주어는 실제적인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 이 find라는 동사, 찾다라고 하던 개념에 실제적인 주어인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누가 찾냐는 거죠. 그 찾는다는 거에서 멤버가 바로 찾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them을 볼까요? 복수의 명사입니다.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우리 교재의 주어였죠. 빈번하게 대출된 교재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도식화시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가목적어가 투부정사로 같이 쓰였고요. 형용사가 보어자리에 나와서 보충어구가 됩니다. 4플러스 목적격 마지막에 나와있고요. 그쵸? 이 구조하고 이 구조 둘 다 똑같이 생각해 두셔도 문제없고요. 우리 교재만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네. 위에 있는 거. 만약에 뭐 어려웠어.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싶어. 그럼 아래에 있는 구조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조금 복잡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연결하시죠. 대조적으로 In Contrast. 근데 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헤르타 뮬러라는 사람의 책들이죠. 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의 책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 책의 덜 유명한 책들이죠. 그 다음에 The Once Rarely Checked Out. 그러면서 밑줄 친 문장을 보시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nce는 대명사가 되죠. rarely 거의 부정어예요. 좀처럼 과거에 대출된 적이 없었던 책들인 거죠. 이런 책들이 will be placed in the back of the library 도서관의 뒤쪽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Because of the environment being thus reflected in memory.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어서 좀 연결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because of는 전치사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 아까도 봤던 being reflected은 앞에 있는 명사인 환경을 꾸며주게 되는 거죠. 우리 머릿속의 기억에서 반영되게 되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결국 we can use our memory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을 써먹게 되는 것이죠. To make inference about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 그쵸? 에 대한 추론, 즉
환경을 추론하기 위해서, 이 주변을 알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we can infer,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는 infer 할 수만 있게 되죠. infer 하게 되는데 뭘 하게 되냐면 대절을 하게 됩니다. The more frequently we retrieve an item from memory, 우리가 기억에서부터 물건을, 어떤 아이템들을 빈번하게, 좀 더 빈번하게 회수하고 기억해 되면 할수록 the more often 우린 더 must have encountered in the past, 과거에 더 많이 만났었음이 틀림없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어떤 사물이나 사건 같은 것, 혹은 사람의 이름, 얼굴 같은 거를 더 빈번하게 자주 생각하고 회수하면 회수할수록 더 자주, 종종 우리는 과거에 그것을 만났었음이 틀림없는 것이지요. 즉, 자주 보면 우리가 자주 보았으니까 과거에 만났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된다. 자꾸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맥락으로 마지막 결론 지은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조금 위에 있는 내용과 생뚱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보기 싶으면 첫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따진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기억력이 어떻다. 도서관과 같아서 도서관에 사람들이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더 인기 있는 것들 혹은 인기 있는 책들을 더 많이 앞쪽에다 내비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주 보게 되면요, 그것을 여러 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유명한 책이나 뭐 배우 같은 사람들 혹은 이런 사람들도 인기 있는 거는 자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맥락을 봤을 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조금 연결성은 좀 떨어지는 글이라고 봅니다. 마무리를 한번 져볼까요? 이 글의 유형 자체가 제목 추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인간의 기억력에 대한 비유로서 도서관을 들은 이 부분 앞에까지, because of 앞에까지,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는 새롭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뇌와 기억력이 작동하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논리적인 구조로 봤을 때 in contrast와 아래쪽에는 for example,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연결사 추론 문제로 가장 쉽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문법적인 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문장, 이 문장도 어찌 보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이 틀림없다라는 구조니까 우리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뭐 했었음이 틀림없다. 우리가 과거에 그것을 여러 번 만났었던 것이 더 분명하고 자주 만났었을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강에 있는 내용 세 문제를 진행했고요. 내신 대비하는데 꼭 도움을 받고요.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질문하고 선생님이 나눠준 추가적인 자료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교재들로 문제를 꼭 반드시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